매진남 노방종 1일차 요약 시작해보겠습니다. 방송 시작과 함께 순대국밥을 먹었군요. 하하하 아쉽게 먹습니다. 연장점검을 당하여 시간을 끄는 모습입니다. 그는 1일 게스트를 시작합니다. 마을에서 운영자에게 몰라 보상을 받아서 아티팩트 39렙이 되었습니다. 이숍, 섀도우, 캐슈, 나루, 엠버, 윈부 1회를 진행하였고요. 캐릭마다 첫 줄 아획, 두 번째 유니크 매력을 띄우는 모습입니다. 참 쉽지 않더라고요. 아티팩트 오류가 있어서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221렙 시작을 해가지고 236렙까지 했네요. 캐슈 보스를 했습니다. 세렌도 클리어 하였고요. 나옵니다. 반지 상자도 먹었네요. 웹폼 퍼프 S링이 등장합니다. 4렙의 가격은 36억이었지만 현실은 3레벨이었고 2억쯤에 판 것 같습니다. 비닐라도 클리어를 해서 고통의 근원이 등장합니다. 고통의 근원도 먹어주었습니다. 나머지 뭐 다른 거는 먹지 못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섀도우까지 보스를 돌아주었습니다. 아쉽게도 섀도우는 정말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리부트 1개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저는 리부트 우리 먼샘이 팬텀을 250찍기로 해서 EXP로만 레벨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232레벨을 찍고 오늘의 1일차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